그렇게 훈련 받으면요, 죄책감이라는 건안 느낍니다. 그거는. 다른 생각이란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나는 앞으로는 남조선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죄의식을 안 느껴요.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아가지고 1968년도 1월 21일 날에 남한에 있는 대통령 암살을 넘어왔던 김신조 목사입니다. 남한에 와가지고 가정을 누렸죠. 저는 지금 나이가 80년대에 평안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고 내 괴로운 고통을 안고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두 남의 훌륭한 컸어요, 애들이 다. 또 우리 사람도, 나도 신학에 열심히 하니까 우리 사람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가정에 오직 행복밖에 없어. 6월 25일에 전쟁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학교 다녔어요, 그때. 제가 운동을 좋아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수 생활도 좀 했고, 어머니가 정미소를 했는데, 어머니 정미소를 내가 학교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왔다는 이런 것이 기억이 좀 납니다. 전쟁이가 이제 내가 나는 이북에 있을 때는 남한에서 미 제국자가 북한을 이제 공격을 전쟁 일으켰다. 그렇게 그때는 어렸을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땅인데 폭군 맞으니까 적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는 것이가 내가 당연하다. 나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복수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특수부에 갈 때는 24살에 갔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모형을 만들고 그 건물을 습격하는 그런 훈련. 상대방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임무를 수행하게 하다 보니까 격하게 훈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총 쏴서 죽이기도 하고, 2층 건물인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사람하고 만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찔렀지. 나중에는 이야기 듣기는 뭐 죽었다는 소리도 나더라고. 근데 그거를 훈련을 지도하는 우리 교관에 있어요. 교관에서 뭐라 그러냐. 아주 이런 식으로 남조선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암살해라. 지령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딱 들으니까 과연 이거를 남조선 대통령을 줄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밤에 침투하죠. 밤에 침투하면 이제, 철제 선도 있고, 각종 차단물이 있고, 각종 지뢰가 있잖아요. 그거 다 제거를 합니다. 그거를 다 파괴가 통과하는 거죠, 31명. 다, 총을 다, 잘 쏘는 애들이니까 이제, 무기 두 종하고 실탄 350발하고 수류탄 14발인데 여기가 칼까지 딱 20km 나가요. 31명이 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넘어왔죠. 68년 1월 19일 날인데
그러니까 밤에 침투하고 낮에는 숨거든요. 그게 후보하고 오니까 옷이 전부 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다 우리가 먼저 얼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남한 땅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초록골 거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서 수경했거든요. 수경했는데 나무꾼들 만났죠. 그 나무꾼들이 우리를 척 볼 때는 얼굴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말도 서울말하고 우리 훈련하고 있다니까 너희들 남한에 와서 다른데 가라 그래. 다른데 갔어. 그래서 갔는데 떼 내려가더라고. 떼 내려가서 붙들었어. 나무 올라와서 나무 가죽 내려가야지. 왜 이렇게 빈몸을 내려가니까 자기네가 갑자기 배 아파서 내려간다고 몸이 아파서 내려간다고 그지만 말하지 아줌마 데리고 올라왔어요.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총 쏘면 놓칠 테니까 칼로 찌를 죽이려고 이렇게가 발언해야 되니까 그 우리 이북에서 남방부 혁명을 왔다. 혁명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아이고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그동안 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한번 들어가시죠. 아유 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때 이제 나무 두짐을 하잖아요. 지게를 내려놓고 나서는 이제 막 나무를 흐리는데 네. 시장에 갔다 팔면 그때 300원, 400원 받을 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나무를 막 흐릴 적에 이제 목사님들 저기가 뭐라면 다섯 명이 네. 내려 이렇게 아군 복장으로 내려오신 거야. 네. 우성재 사형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하다 말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 야 하고 이렇게 불길해요. 내려다 보니까 벌써 여기 기한단 돌미고요. 수류탄 여기 달고 한개 씹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뛰어가 허수없어서 이제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뭐 이렇게 모의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죽이자 살리자들 그냥 뭐 쓰고 내시는데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한 거죠.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 그지. 네. 그때는 완전히 자기 죽었지 뭐. 그러면 죽었죠. 죽었지 뭐. 네. 지나간 이야기지만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런 저기 불쌍해 보이니까 그때 살려주시면서 한 말씀이 야 이제 일주일 후에 광명의 햇빛을 볼 거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광명의 햇빛이 광명의 햇빛 참 예. 그게 세월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악연이지만서도 그렇게 만나니까 또 굉장하게 우리를 살려주는 하는 은인인 걸 생각한 거지 우리가 우리 적이다 생각을 안 한 거거든 그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 지령은요 남한에 와가지고 뭐 만나 조우대가 누구 만나게 되면 무조건 죽이라게. 그런데 그때 남군들이 나는 내 입장에서 나는 죽일 것을 내가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결정지께서 서른아홉 다 공산당 오니까 죽이자라는 손도 나니까 손도고 살자는 손도 그가 그 살리자는 사람 더 많았기 때문에 살려준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걔가 살려 내려보는데 내려가자마자 신고해가지고 비상근령 상태가 그때 사건입니다. 그게 옛날에 이 임무가 실패란 걸 알았어요. 비상 걸렸으니까 이거는 실패거든. 이거는 나는 같이 따라가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빠져 나가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여기서 빠져서 도망간다. 그래죠. 그게 그 생각 때문에 맞은 거지. 여기가 지금 청와대 정문에 들어가는 도로 입구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 지점이가 청와대를 지키는 우리 군인이가 한 개 대대가 있었어요. 이 도로를 이제 군인들이 막으니까 우리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겠다니까 뭐냐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바를 제끼니까 안에 무게가 피피 기가 난 또 때때곤 또 실탄 수리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갈랬죠. 갈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투가 완전 격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동료들이 총에 맞아 막 쓰러지지. 쓰러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디 우리가 뭐 여기서 완전 결사 안 가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가 장갑차가 나서 가려니까 우리가 거기서 담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 분산돼 버렸죠.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수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천 내에 큰 바위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딱 숨어 있었죠. 그 군인들이 나를 그 발견하고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손 들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탄을 자포가려고 하다가 잠깐 살고 싶다. 그때 27살 때인데 사람들 생애 제거 나니까 그냥 수탄 땅에 놓고 손 들고 나왔죠. 혁명 생각나겠어요? 부모 형제의 생각 안 나죠. 모든 순간에 자살도 순간이요. 또 살고 싶은 순간이요. 다 순간이지.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거듭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교전부터 가지고 이제 29명이 사살되고 한 명은 살아가고 내가 포위당해서 투항했고 그렇게 된 거죠. 걔가 그 죽은 시체들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관도 같이 이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야, 누구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고 그때 내 심정이라는 게가 그건 뭐 말로 표현 못하죠. 왜 네, 애들은 내 벌써 몇 시간 전임에도 내 친구고 혁명의 동지인데 애들은 죽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는 게니까 참 내 마음이가 좀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한 10개월 동안에 수사를 받았어. 내가 이 사건 큰 사건이니까 우리 가족이가 다 잘못됐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족이죠, 제가. 그리고 이제 김신조 씨는 총을 한 방도 안 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관에 질문하는 것이 왜 한 번 안 쐈냐. 나는 병 죽이러 왔지 군인 민간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게 인정받았어. 그때 당시 처음 낸 자유라는 용어로 들어봤어. 자유. 수사과정 다 끝냈어. 저는 그 주민을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지요. 그때인데 정부에서 이제 그 한국화약에다가 입사시키더라고. 한국화약 포획국이냐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잘못한 데한테 뒤집어씌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안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분 동안 직장생활 했죠. 직장생활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3분 동안 치고 들어가니까 김신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또 손꼬락질 하거든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땅값은 늘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망했다는 거 이런 문제 좀 있고 그리고 전쟁이 또 나는 줄 알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 못 살겠다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또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 있었죠. 여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디서 당신을 처음에 보게 됐냐면 주간한국신문에서 김신조 씨가 대한민국 주민운동을 발급받고 처음으로 삼보통원 회사에 입사하는 장면 버스로 출근한 김신조 씨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지금은 미남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서너 민남이야. 80대셨는데도. 그때는 남한에서 정착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다 뒷받침해주거든요. 근데 가족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남한에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고 아, 이 사람은 꼭 하나님께 교회 가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나한테 편지 온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가 아주 내 그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 편지 내용을 또 보니까 나를 굉장히 위로의 편지더라고. 그게 지금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명으로 보내는 나중에 주소가 왔어. 주소에서 편지 주고 편지 서로 주고받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하면 연애결혼을 했지요. 한 번은 딸이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 엄마, 우리 아빠가 북한에서 왔느냐고, 응?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덕 교과서에 당신의 얼굴하고 이름이 나와서 제가 그걸 좀 문교부에다 건의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애들의 장례 문제가 내 마음에 이제 딱 걸리더라고요. 애들 앞으로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내 처음에 결혼한 것을 좀 후회를 했어. 그러셨어요. 후회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먹고 술 포금하고 이렇게 활동했지. 끝에 가서는 내가 어떤 한계가 왔어. 도저히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몸은 아프고 당신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실망감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내가 지약을 들고 산에 올라갔어. 아마 사람이니까 두고 가족 생각도 나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우리 가족 피해 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뭐 동창도 없잖아요.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포금한다고요. 혼자서 술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우리 사람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 더 먹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나를 이해를 해주고 사랑마마하게 되면 용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항상 우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말하는 것도 끊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다 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욕심. 사람이라는 거는 자유가 중요한 거니까 다 어느 나라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그런 국가가 될 때만에 세계가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욕심을 다 버리고 다 평등하게 사는 이런 나라를 각자가 만들면 이 지구가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될 겁니다.